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세요. 중앙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 봐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범죄소년에서 미혼모 효숙 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깜짝 놀랐었어요. 감독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저한테 주시는 역할이 엄마 역할이어서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실제 미혼모들이 굉장히 어리대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고 학생 같은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엄마와 아들 딱 보기에 엄마와 아들이구나 이것보다는 약간 친구 같고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혼모들이나 그런 뭐 범죄소년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좀 더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의미일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